예, 이번 시간에는 배열을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뭐 앞서서 살펴봤던 내용들도 있지만 배열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좀더 세부적인 항목들이 실제로는 필요합니다. 자, 그 방법들을 알아볼 건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배열에 담겨 있는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또는 어딘가에 낑겨 넣거나 자, 이러한 작업들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배열의 크기를 우리가 알아내는 방법은 앞에서 배운 거죠. length를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배열을 조작하는 것에서 가장 빈도수가 높은 것 중에 하나는 배열에 어떤 데이터를 추가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있는 코드를 하나씩 콘솔에서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a부터 e까지가 담겨있는 배열이 li라고 하는 변수에 담깁니다. 자, 그러면 li라는 저 변수에 현재 들어있는 값은 li라고 입력해보면 콘솔이 우리한테 보여주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li라는 저 변수에 담겨있는 배열에 점이라고 쓰고 push라고 하는 배열이 갖고 있는 고유한 명령어를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엔터 치고요. 그 다음에 li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아까는 없었던 e라고 하는 데이터 뒤에 f라고 하는 데이터가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얘가 추가된 이유는 여러분들 쉽게 추론할 수 있듯이 바로 이 push라는 명령어 뒤에 있는 요 괄호 안에다가 f라는 문자열을 줬기 때문이라는 걸 추론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명령이 여러분들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li는 현재 배열이죠. 그리고 배열이 갖고 있는 함수 중에 push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자바스크립트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이 내장 함수입니다. 그리고 이 함수를 호출할 때첫 번째 인자로 f라고 하는 값을 이렇게 전달을 했더니 이 f라는 값이 우리가 이 push라고 하는 함수가 소속되어 있는 배열에 이 f라는 값이 추가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배열 안에 담겨 있는 값은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자, push라고 하는 것은 배열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어떤 값이 있고 원소는 1, 2, 아니 인덱스는 1, 0, 1, 2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배열에다가 점 푸시 그리고 d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이건 어떤 뜻이 되냐면 이 배열이 갖고 있는 이 박스를 하나 더 늘립니다. 일단은. 그리고 거기에는 3이라는 값을, 인덱스 값을 주고, 우리가 인자로 전달한 d라고 하는 데이터를 여기에다가 담는 거예요. 그래서 push는 그 이름에서도 알수 있는 것처럼 이 배열 안에다가 어떤 정보를 밀어넣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push는 하나의 값을 추가하는 그러한 명령이라고 한다면,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추가하고 싶을 때는 push보다는 자, concat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concat의 인자는 보시는 것처럼 배열입니다. 그래서 li라고 하는 기존에 있는 배열에 concat은 뭐 concatenation이라고 해서 연결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li라고 하는 이 변수에 담겨 있는 배열과 이 concat이라는 저 함수 안에 담겨 있는 배열을 연결해서 하나의 배열로 만든 다음에 그것을 리턴합니다. 그런데 그 리턴한 결과를 li에다가 다시 담았기 때문에 기존의 li에 담겨 있었던 값이 예, 이거였던 것이 얘까지 합쳐진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push라고 하는 명령어를 통해서 기존에 있었던 배열의 값에 어떤 새로운 값을
꼬리에다가 추가하는 방법을 살펴봤는데요. 자, 여기 있는 요게 이 f라는 값을 꼬리에다가 집어넣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만약에 이 앞쪽에다가 첫 번째 값으로 어떠한 값을 추가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unshift라는 겁니다. 자, 한번 실행시켜보죠. 자, 이 값을 카피해서 화면이 너무 지저분해서 지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li 안에 현재 이런 값들이 담겨있는 상태죠. 자, li unshift 그리고 z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뭐 저 6이라는 숫자는 무시하세요. 자, 그리고 제가 li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z로 시작하는 변수가 됐습니다. 즉, unshift를 하게 되면 이 배열에 z라고 하는 값을 배열의 시작 지점으로 추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가 이겁니다. 그러면 인덱스는 어떻게 되냐? 인덱스는 1씩 바뀌어요. 1씩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z는 0, a는 1, 2, 3, 4, 5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a가 이전에는 인덱스가 0이었는데 1로 바뀌게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push와 unshift라는 것을 이용해서 배열을 꼬리에 넣거나 머리에 추가하거나 이런 방법을 살펴봤는데요. 만약에 중간에 어딘가에다가 배열을 낑겨 넣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splice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이 splice라고 하는 이 명령어에 보시면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자,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생활 코딩에 있는 클라이언트 밑에 있는 자바스크립트 사전에 splice라는 명령어 사전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splice라고 하는 명령어에 대한 취지가 이렇게 적혀 있죠. 그리고 문법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즉, 배열.splice라고 하고 index 그리고 how many 그리고 element 1부터 여러 개의 엘리먼트들을 이렇게 추가하게 되면 어떤 뜻을 갖게 되느냐라는 뜻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index라고 적혀있는 부분을 보면 자, index를 보면 배열에 추가할 특정 위치를 가리키는 index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필수 number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변수에 배열이 담겨있는데 a, b, c라는 값이 담겨 있어요. 자, a는 이런 값들이 담겨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a.splice라고 하고 자, 여기 문법에 첫 번째 인자가 index라고 되어 있는 바로 이 index. 자, 이 값은 얘를 의미하고 얘는 제가 작성하는 코드에서 첫 번째로 들어가는 인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다가 제가 1이라고 적으면 이 배열이 갖고 있는 인덱스 0, 1, 2에서 바로 얘를 가리키게 되니까 바로 이 값을 가리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적혀있는 number라는 것은 제가 여기에 입력하는 이 값이 꼭 숫자여야 되고 필수라는 것은 꼭 사용해야 되는 값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쟤를 빠뜨리면 오류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자리는 how many죠? how many에 대한 설명을 쭉 보면 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리면 자, 여기에다가 제가 0이라고 적어요. 그러면 그건 무슨 뜻이냐면 바로 1번 인덱스, 바로 이 b라는 값이죠. 0이라고 적으면 이 b라고 하는 값 앞에다가 이 뒤에 따라오는 어떤 값들을 추가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d라고 하고 엔터를 친 다음에 a를 호출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값이 하나 추가됐고, 자, d라고 하는 값이 a와 b 사이에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splice라는 명령을 한 결과인데요. 자, 첫 번째 인덱스인 바로 여기에 0이라고 하는 것은 자, 바로 이것이란 뜻이에요. 이거 지금 설명드리기 좀 애매하네요. 거기에다가 b라고 하는 값을 추가했기 때문에 a와 b 사이에 d가 된 것이죠. 자, 제가 다시 a라고 하는 이 변수에다가 이런 배열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 a라는 변수에는 얘가 담겨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자, 거기다가 a.splice 하고서 1이라고 하고 여기다가 1이라고 한 다음에 x, y 이렇게 명령을 주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자, a를 실행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자, a splice를 하니까 1, 첫 번째 인자는 인덱스죠. 그러면 0과 1이니까 바로 얘를 가리키는 거죠. 거기에 1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인덱스에 해당되는 이 지점에서 한 개의 엘리먼트를 삭제하고 삭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뒤에 따라오는 이 값들을 바로 그 삭제된 위치에다가 순서대로 집어넣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된 결과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a splice를 하게 되면 a라고 하는 배열의 내용을 이렇게 바꾼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출력됐던 거 있죠? b라고 하는 거. 이건 뭐냐면 이 splice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얘가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a라고 하는 배열에 담겨 있는 값을 바꾸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과정에서 삭제된 데이터, 이 b 있잖아요? 얘를 return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b라는 것이 나왔던 거예요. 자, 아무튼 splice라고 하는 이 기능은 상당히 사용하기가 복잡해요. 그래서 저도 쓸 때마다 헷갈려서 쓸 때마다 보고 합니다. 예, 그럼 뭐 이걸 자주 쓴다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이고 자주 안 쓴다면 뭐 필요할 때마다 찾아 쓰면 되는 겁니다. 이런 거 빽빽이 하듯이 암기하실 필요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걸 설명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 문서를 보는 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방금 보셨던 splice라고 하는 그 메소드는 반환값은 무엇이고 그리고 그 메소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것이고 여러분이 이걸 봐도 잘 이해하기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자, 그런 경우에는 바로 여기 있는 예제를 보고 어떻게 사용을 하고 그 사용된 결과는 무엇이 되는가 라는 것을 보시면 예, 이 명령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매뉴얼을 보는 법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제가 splice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열을 조작하는 것 중에 데이터를 추가하는 방법에 중점을 둬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동영상에서는 데이터를 뭐 제거하는 거라든지 데이터를 정렬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